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포스코 퓨처 M이고요. 오늘 주가가 좀 밀렸죠. 뭐 포스코 퓨처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 2차전지가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애들이 오전장에 좀 강했죠. 시가가 많이 떴는데 물론 반도체 애들도 이 상승분을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뭐 오후장에 반등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 2차전지한테는 뭐 어차피 쉬는 구간이기도 했고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흐름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흐름이 나올 타이밍에 그냥 반도체 애들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볼 만한 것도 없고요. 반도체 애들 중에서 뭐 오늘 떨어진 애가 있다라고 해도 그 종목이라고 뭐 오늘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하죠. 그냥 전체적으로 하루 쉬어가는 그런 느낌의 목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앱이라고 남겨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단기 종목들 위주로 또 오늘 같은 날 여지없죠. 심지어 뭐 정치 테마주들도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테마 쪽에서는 뭐 개별 테마가 많긴 했지만 오전에 이제 반도체 애들이 시가 쭉뜬 다음에 최신의 물량들이 나오니까 여지없이 또 곡물, 비료, 사료 이런 애들이 움직여줬죠. 이런 것들만 잘 노려도 지금은 조정이 지수는 이렇게 막그 밀리고 캔들들이 막 음봉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전이랑은 느낌이 다르죠. 4월달 시장 빠질 때랑은 요즘의 음봉들은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쫄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양매도가 나왔죠? 양매도가 나왔는데 수량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가지고 거래량도 전날 대비 85%, 주가도 마이너스 2% 정도면은 뭐 하루 지금 최근에 오른 것만 해도 10%가 넘지 않습니까? 저가 고가 라인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은 여기에서 오늘 2% 정도 괜찮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흐름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가가 33만 원 이하로 밀린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지지 구간으로 잡아주면 되는 건 사실 요 그냥 그 가격 언저리예요. 요 아래 구간이 지금 여기를 저항으로 잡고 뚫고 갭으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구간, 제가 지금 표시해드린 이 구간 내에서 반등을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 1% 2% 더 밀렸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그렇다고 밑으로 막, 야, 내려꽂나? 이런 걱정을 할 구간도 아니고 생각보다 올라간 거에 비하면 저는 오늘 움직임도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쪽의 매수가 좀 줄었죠. 그게 일단은 문제였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로 주가가 좀 버텨주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제는 사실 음봉이라고 보기 좀 애매했죠. 이게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내고 내려온 그런 형태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음봉이라기보다 그냥 강세로 들어갔다가 약세로 전환이 돼가지고 보합 근처에 끝난 그런 하루였고 오늘은 그냥 시가부터 마이너스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했다가 뒷구간에 밀린 그런 흐름이니까 이런 밀린 구간 이럴 때 일부 그냥 외국인이랑 기관들 매도가 조금 나왔다. 어차피 오늘 뭐 코스닥도 양매도였고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 외국인 매수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 기관들 매도를 하루 정도 맞을 수 있는 날이긴 합니다. 근데 연기금이랑 수투신 뭐 보험 이런 애들이 매도를 안 했다는 거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기존에 매수하던 주체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 주가가 또 마이너스로 밀렸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당분간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 기관 애들이 가격 라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 좀 세게 보여주는 날 외국인들이 하루 도와주고 아니면 이제 시가부터 떠가지고 뭐 기관 애들이 매수를 평상시보다 조금 더 강하게 집어넣어준다거나 이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와주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볼 만한 건 없습니다. 기관 매도가 찍혀 있지만 오늘 매도의 주체는 사모펀드랑 금융투자 이두 개예요. 영향가가 굉장히 없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기관 매도보다는 오늘 보험투신 연기금 애들이 매도를 하지 않은 것. 매수를 하긴 했지만 좀 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명확하게 매수했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겠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뭐 오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3만 주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죠.
그렇게 많은 수량 매도한 게 아니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네, 매도 우위. 오히려 얘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매도를 이렇게 보여주다가 지금 어쨌든 반등이 나와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문제라기보다 그냥 반등 나와줄 때 중간중간 외국인 매도를 소화해주고 있다는 거.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외국인 매도가 진짜 주가를 아래로 계속 밀어내고 주가가 못 올라가게 막고 이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외국인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는 와중에 주가는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이 반등을 만들어준 주체한테 집중을 하고 보면 됩니다. 그게 지금은 일단 기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가격 라인을 한번 올려줄 때 외국인들이 도와준다는 거. 예, 문제될 거 없죠. 외국인 매도가 주가를 미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가격 라인 방어해주는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한 것도 아니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의 종가가 32만 3,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2만 5천원 정도 혹은 32만원 요 구간을 잡고 반등을 한번 보여주면은 여기까지 안 밀린다라고 하면은 월요일날 그냥 빨간불로 캔들을 제가 그려드리면 아, 내일이죠. 내일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준다거나 아니면 아래꼬리로 조금 밀렸다가 이런 캔들이 나와 준다거나 이 정도만 나와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려 나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돌려 나가야 되는 구간이니까 저점 올려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음봉 나와가지고 지금 앞구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캔들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점이 똑같아지는 거란 말이죠. 이러면 추세가 명확하게 돌아갔다라고 하기에 좀 애매해요. 이러면 다시 한번 또 저점을 또 찍은 다음에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만 앞구간보다 조금 더 높은 구간에 만들어주면 된다. 오늘은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봐야겠죠. 그 구간 안에 반등 턴을 보여주고 가격 라인을 다시 33만 원 위쪽으로 올려주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리니까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 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다. 지금은 좀 기다리면서 확인할 거 확인하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앞구간에 우리가 넘어가야 할 매물들, 저항 라인들이 아직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급하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유롭게 못 기다릴 구간도 아니고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그런 차트도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우상향이잖아요. 네, 불편하게 볼 것도 없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